안녕하세요. 대그닥TV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여기 충주의 생지경 건축 현장에 있어서 나와 있는데요. 날씨님들은 아실 거예요. 충주에서 예비건축주님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옆에 지금 나와 계세요. 열심히 집을 짓고 계신데 생지경 건축을 앞두신 날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 현장인데 저희 평수나 뭐 평수 요 집 정보 좀 알려주세요. 저희 지금 1층 짓고 있고요. 단층으로 짓는 거고 평수는 한 29평 정도? 29평? 그렇게 짓고 있고 방은 2개, 화장실도 2개, 화장실 2개, 그리고 거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다용도실도 있고 방을 3개 하려고 그러다가 거실 좀 넓게 쓰려고 방 2개 넣은 그런 구조예요. 지금 현재 집 짓기 진행 상황은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? 거의 지금 벽체 올라가고 지붕까지 올라갔으니까 3분의 1 정도? 3분의 1 정도? 응. 생지경 건축 지금 하셨는데 힘든 점 없으신가요? 보통 업체에서 들어오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골조를 세우더라도 단기간에 되는데 이건 둘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지금 트러스 짜는데 거의 12일이 걸렸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긴 마라톤이 되는 거예요. 그쵸. 그게 제일 어려워요. 지금 보통 지경 건축을 하면 여러분, 지경 건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건축주가 뭐 자재며 다 준비를 하고 공정공정마다 공정 인부를 다 섭외를 하셔갖고 진행을 하는 반지경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, 근데 이분들은 진짜 완전 생지경 건축주 분이세요. 자재도 직접 사고 뭐 공정들마다 요 트러스트 짜는 거 뭐며 다 직접 하세요. 두 분이서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. 저희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집을 다 짓고 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자재비가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부담이 됐었는데 건축비가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들었어요. 처음에 예상을 하셨었잖아요. 그 금액에서 추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? 지금 아마 아직까지 견적을 다 끝까지 다 내보진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% 정도는 올라간 20%. 것 그때도 좀 넉넉히 잡는다고 잡았는데 뭐 한 달 사이에 올라가는 거니까 한 20% 정도는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생지경 건축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.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꼼꼼하게 할 수 있죠.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단단하게 지을 수 있고 꼼꼼하게 지을 수 있고 그게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일단 뭐니 해도 비용 절감이죠.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자재를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하니까 좀 더 뭐라 그러지? 자재가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렇죠, 물론 그렇죠. 전문가 입장에서 더 좋은 자재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집을 직접 짓기 때문에 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좀 더 좋은 자재, 좀 더 두꺼운 자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게 장점이에요. 비용 절감이랑 자재 선택이랑. 건축을 처음에 3개월 예정하셨잖아요.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 예정하셨는데 3개월 안에 끝나실 것 같아요? 아니면 더 걸리실 것 같아요? 더 걸릴 것 같아요. 시작은 언제 하셨죠 지금? 3월 말 정도 시작했어요. 근데 3월 말 시작해서 보강토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두 번 시공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한 10일 넘게 걸렸어요. 그렇죠. 두 번 하는 바람에. 원래 계획은 한 이틀 잡으셨는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날짜가 많이 나고, 그리고 트러스 제작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. 일정보다. 고름에서 한 달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. 저희 그때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. 사전에 두 분이서. 원래 아시는 정보도 있으신데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요. 그리고 공부하시고자 저희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계획대로 순탄하게 다 흘러가고 계세요? 걱정했던 것보다는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수도나 지금 월요일날 와서 수도를 하는데 네. 수도하고 하수 이런 문제들만 조금 어려웠고 다른 것들은 그냥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정도 힘들 줄은 생각 못했어요. 날씨님들도 지경 건축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께 생지경 건축 추천한다 안 한다? 추천 안 한다. 왜요?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저희는 이런 현장 일들을 안 해봤잖아. 그렇죠. 몸이 너무 힘들어. 만약에 내가 추천을 한다면 부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남자 한 두 분 정도만 되시면 생지경 하라 그러고 싶어요. 남자 두 분 정도만 되시면 네. 여성 입장에서는 추천 안 한다. 네. 그러면 만약에 남자 두 명 딱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남자 한 사람만 더 있으면
추천한다? 싶어요. 할 만하다? 네, 네, 네. 또 다시 기회가 있고 네. 앞에 도와줄 분이 남자가 한 분만 더 있으면 꼭 괜찮을 것 같아요.